미안하게 생각해. 법이라고 들었을 때 가장 생각났던 게 나 뭐 하는 거 아니겠지? 어, 되게 신박한 질문인데. 안녕, 나는 더보이즈 현재고 뷰티풀 9호로 촬영을 마치고 간단한 인터뷰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림으로 한번 대답해볼게. 내 그림 실력 기대해줘. 누구를 그려야 되지? 선우라고 막내 있는데 야, 뭐 그려. 근데 그림 못 그린다고 또 뭐 하는 거 아니겠지? 위아래로 두꺼워, 입술이. 그 눈도 되게 크고 쌍꺼풀도 짙고 센스가 진짜 좋은 친구이기 때문에 분위기 메이커라고 할 수 있어. 나 이거 뭐라 할 것 같은데, 얘들을 보면. 이게 맞나? 자, 우리 팀 막내 선우야. 입술이 위아래로 되게 두껍고 쌍꺼풀이 아웃라인으로 돼 있어서 엄청 진하게 생겼고 그냥 이렇게 생겼어. 좀 미안하게 생각해. 몇 가지 포인트는 잘 잡았다고 생각하니까 귀엽게 봐줘. 그려줄 수 있는데 알아볼 수 있어? 박시한 반팔티에 추리닝 바지 이렇게만 입고 다녀. 연습을 하니까 불편한 옷을 입게 되지 않는 것 같아. 그래서 편한 옷만 찾게 되는 것 같아. 자, 이거야. 모르겠지? 내가 말했잖아. 교복 느낌의 오늘 착장을 입어봤는데 정말 너무 예쁜 것 같아서 가장 마음에 들었어. 우주인 행성이나. 오, 되게 신박한 질문인데? 어떻게 생겼을까? 팀명 자체가 정말 우리의 팀의 색깔을 정말 잘 나타내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생겼을 것 같아, 진짜. 우리 멤버들도 살고, 우리 더비도 살고. 별로야? 아니지? 제가 사슴을 닮았다는 소리를 맨 처음에 들어서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었던 적도 있었고, 약간 애기고, 그 큰 거 말고 조그마한 거 닮았다고 말씀해 주셔서 그런가 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. 자, 이렇게 유치원생 그림 실력이라고 나오면 어떡하지? 내가 각 잡고 그리면 진짜 잘 그리거든? 사슴, 곰. 맞춰봐. 문제야. 음식은 잘 그리지. 엄청 좋아해. 특히 맛집을 찾으면 바로 부모님이랑 같이 가고 싶어 해서 나는 같이 간 적도 많고 음식에 되게 진심이야. 아, 근데 그리다 보니까 또 망했네. 맞춰보겠니? 엄마가 해준 엄마표 계란말이. 아, 집밥이 너무 그리워가지고 계란말이가 너무 먹고 싶어. 내가 감히 더비를 표현을 해보자면, 더비라고 들었을 때 가장 생각났던 게 난 하트거든. 무대하고 있는 우리를 바라봐주는 더비의 눈이 별, 눈이 별인 거야. 엄청 반짝반짝거리고 뭔가 사랑이 가득 담긴 눈빛을 한번 표현해봤고 입가에 미소를 그려봤어. 딱 이거. 자, 오늘 내가 스페셜하게 그림을 그리면서 소통을 해봤는데 내 그림 실력 어땠니? 귀엽게 봐줬으면 좋겠고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너무너무 예뻤고 사진도 잘 나온 것 같아서 기대가 많이 돼. 자, 그럼 다음 뷰티풀을 만날 때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올 테니까 잊지 말고 기다려줬으면 좋겠어. 그럼 안녕.